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섀도우 1부터 250 사냥터 젠팩업 보스 사냥 장단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제가 250을 찍은 캐릭터입니다.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모짱이 사냥터 소개입니다. 사냥터의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냥터. 이것은 이제 데미지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고요. 위치를 알려드리자면은 헤네시스 골렘에서 요게 아무것도 없을 때 차라리 여기서 하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다음 골드비치. 여섯 갈래 길로 가면은 골드비치가 있지요. 처음에는 좌측에서 좀 하다가 우측에서 보라 조개 슬라임을 잡고 여기 약한 파도 2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42부터 페리움 군영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중단 지역을 들어가면은 그게 오른쪽 아래 포탈이 있는데 그게 들어가면은 그게 군영 2입니다. 46까지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음에 슬리피오드를 가고 조용한 습지에서 51까지 하신 다음에 오르비스 엘라스의 하늘 계단이 있습니다. 61까지 그 다음에 에델슈타인 쪽에 갱도 라인이 있죠. 여기서 70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을 사막 사일지대 2나 잠자는 사막 쪽에서 75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바로 이제 C2 들어가면은 바로 왼쪽 올라가는데 포탈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관출이라고 막아 있습니다. 거열을 83까지 잡아주신 다음에 참고로 이건 데미지가 돼야 되는 라인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리플의 동쪽 숲이나 서쪽 숲에 버닝이 있다면 버닝이 있는 쪽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여기서 100까지 해도 무관한데 데미지가 좀 되신다면은 하늘 동지 87에 가도 무관합니다. 여기서 100을 찍고 106까지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바로 데미지가 된다면 한 101까지 좀 하신 다음에 잊혀진 화랑 아니면은 파이렛 바로 100 찍고 파이렛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112렙이 되면은 엘라스 폐광의 시련의 동굴 버닝이 있다면 폐광도 나쁘지 않다는 점. 하지만 그냥 우측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여기서 135렙을 찍으시면요 텔레포트가 있어야 돼요. 텔레포트가 있어야지 커닝타워를 갈 수 있습니다. 왜냐? 145렙 때 맵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텔레포트가 있어야지 커피머신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8렙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 그 다음에 지구방위 본부에 158부터죠. 여기서 사냥이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쩔 수 없이 180까지 하고요. 번외적으로는 기사단이 어디냐면은 시간의 신전 미래의 문 연무장이나 무기고 여기가 그쪽 라인이죠. 그쪽에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지형이 아무래도 좀 그렇고 맵이 좀 넓은 것도 있고요 몹이 좀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80부터 황혼의 페리온 2나 4가 제일 무난합니다. 이 베일이 깔렸을 때 그 맛 요렇게 그 다음에 에델슈타인 기계무덤 헤이븐이죠. 헤이븐은 수월길 상하철 쓰는게 아무래도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계 무덤 4쪽이 제일 무난합니다. 네네. 그렇고 여로를 가게 되면요 소멸의 여로 추천 지역은 숨겨진 호숫가 숨겨진 동굴 숨겨진 화염지대 이쪽 라인을 추천합니다. 정확한 것은 전투 분석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해봐서 매소라든지 경험치가 나오니까 한번 측정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추추죠. 추추는 경유하는 거 추천합니다. 제일 무난합니다. 경유 3위 저도 경유 3위에서 했었고 225까지도 무난한데 경험치는 요새는 레일링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시계탑에서 했었거든요. 시계탑 나쁘지 않습니다. 시계탑 1에서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요새는 오도 포탈이 생겨가지고 전투 분석 이용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카나 같은 경우 저는 동굴 위길 깊은 곳에서 했었거든요. 무난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메인 원킬이 났을 때 아마 16,000마리 땐가 아마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모라스 부턴 저도 안 해봤습니다 사실. 데미지가 안 돼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죠? 어쨌든 지형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럴까요? 이건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고 에스페라 같은 거 저는 세로 241짜리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했거든요. 생명이 시작되는 거 2에서 사냥이 제일 무난하더라고. 저는 이제 메이가 없었고 부스를 사냥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무난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찾아보시는 것을 기본 메인으로 바탕으로 그냥 제가 했었던 데를 설명해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 보통 5차 찍기 전까지는 좀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할만했어요. 키워봤는데 그리고 5차 이후부터 사냥 스킬이 두 개 생기고 이후부터는 좀 쉽다고 좋아진다고 할까요? 그렇고요. 사냥의 장점은 이제 5차부터는 5차 스킬부터 이제 두 개가 배우고 나서부터 좀 더 사냥이 수월해지기 시작하죠. 다음 이제 장점으로는 메인 원킬에 따른 사냥 능력 메인 원킬이냐 2킬이냐 3킬이냐에 따라서 천재 차이지요. 네네. 천재 신전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기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네네. 메인 원킬에 따른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 메인 원킬에 따른 사냥 능력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천재 차이지요. 근데 장점으로는 이제 스킬 중에 메이 그리드라고 3차 때 메이는 스킬이 있는데 남들보다 메이 20%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에 따라 뭐 한 500만원 정도까지 차이 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네네.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고 아르카나 메이 원킬 같은 경우는 주드태산이 2만대 소공한 1000만대 들어가면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익이라는 스킬도 다 지켜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자유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어빌리티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 메익이었는데 바꾼 이유는 보스 돌라고 바꿨던 것이니까요. 다음 스킬 소개. 자, 스킬은 처음에는 럭키 세븐을 이용해서 사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써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음. 세비지 블로우가 저는 마스터가 안 돼 있었는데, 제가 세비지 블로우를 이용해서 사냥한다면은 아마 스틸을 빼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스틸을 이용해서 뺏는 경우가 저는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 카니발을 제외하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메인 스킬을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버프 스킬류를 먼저 찍어준 다음에 해주시는 게 기본적인 좀 스킬 찍는 사람들의 그런 것이지요. 다음
4차는 다 찍히니까요. 메인 스케일 찍어주시고 나머지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차 젠팩업으로 넘어가. 젠팩업 같은 경우는 저는 부메랑 스텝을 썼는데요. 세비지를 쓰실 거면 세비지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비지, 베일, 암살이 메인 스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브는 메이크, 다크플레이어, 서든레이트. 다크플레이어를 강화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은 대상이 증가되면서 오히려 다크플레이어의 효율성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효율을 그 효율로 따져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썼습니다. 좋더라고요. 이때부터 다크플레이어 강화에 대해서 좀 좋다고 생각했어.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사용했었는데요. 부스하고 플립더 코인을 하면요, 쓰면서 스킬이 나가기 때문에 버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겠죠. 암살도 넣어놨었는데, 암살을 넣은 이유는 좀 더 빨리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놓은 이유는 보스를 들어가시면은 이게 다크사이트가 써지면은 이게 스킬이 안 나가요. 패스킬이 안 나가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미리 쓰거나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강 키 세팅을 보자면은 요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점 대강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하이퍼 스킬 같은 경우 저는 메이크 첫 번째 세 번째를 찍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안 쓰고 데미지 부메랑 스텝. 이거는 자신의 여건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초기화 비용은 처음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암살 3개입니다. 자신의 데미지에 따라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거 첫 번째, 세 번째가 제일 무난합니다. 그렇구요. 다음으로는, 그렇고 보스 같은 경우는 수를 얘기해. 카벨부터 해주시자면은, 자, 베일 있죠. 그리고 연막 있고, 자기 다크사이트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종료석을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딜 넣기는 좀 나쁘지 않고요. 절개를 썼을 때에는 1초 무적이 있어서 자신이 타이밍만 재면은 더 딜을 잘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카벨에서 좋다. 그 다음 수 같은 경우는 암살에 파워 스탠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에도 밀려나지 않는다. 굉장히 수에서도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일, 다크사이트가 다 되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지는 걸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율이 더 올라가는 것이지요. 데미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개라는 스킬이 있어서 오히려 데미안한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절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데미안 같은 빨리 집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용해서 절개를 좀 하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5차 나름 폭딜기도 좀 생겼고 하는 것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바이퍼를 안 했다면 섀도우를 좀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같은 경우는 메인 딜러고, 나름 연막이라는 스킬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원한테도 도움이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추천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스도 괜찮고 사냥도 무난하고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한번 키워본다면은 계속 성장해서 메이크이 되면 점점 좋아지는 것이지. 이것으로 대강 섀도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